네, 안녕하세요. 리비리입니다. 위더 저항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겁나 노력하는 리비리입니다. 이건 뭐지? 뭔가 좀 다른 블럭 기억인데 이건? 오, 캐스트 있어. 이게 무슨 블럭이야 얘는? 엑포? 엑조? 어이, 또 뭘 또 합금이 또 있어, 이게 또? 진짜 후반부 자원인가 보네, 이건 또. 아야. 이거 옛날에 나 어느 모드팩에서 할 때도 이직거렸었던 것 같은데. 야, 뭐야, 이거 왜 못 올라가냐? 아, 원래 여기 블럭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캤구나. 아, 잠시만. 오우씨, 위험했다. 바닥이 평평하기라도 하면은 좀 편하지. 이거 씨 울퉁불퉁해가지고 이거. 아씨, 이러다 나 또 죽겠네 또. 진짜 이런 걸로 죽으면 진짜 창피하지. 플랫 베드락 모드가 왜 이 모드팩에는 없는가? 그 뭐냐? 플랫 베드락이랑 별로 그렇게 크게 관련도 없는 스톤 블록에도 플랫 베드락은 있다. 어, 렉. 잠깐만, 튕기는 거 아니겠... 아이, 깜짝이야. 동시에 터지느라 이랬구만. 이 정도 양이면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? 야, 힘들었다. 진짜 힘들었다. 직진 통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야 기억나네. 자, 이거랑 흑요석이랑 그 다음에 뭐라고? 아, 나 진짜 돌겐. 저건 또 어디서 또 구해와. 흑요석, 석탄, 철. 그러면 그나마 되는구만.
댕기는 거 장만 끄고. 오, 당근 풍년이네. 석탄. 철. 흑의석. 오케이. 하나, 셋, 넷, 됐다. 오, 갑자기 속도 확 올라가. 원래 잔디 캐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, 흙 캐는 속도는 좀 빨라요. 그다가 점점점 빨라지는 특성도 있어서. 이렇게 갑자기 파이팅 넘쳐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여기까지구나. 어? 이게 있었네? 이게 있으면 더잘 자라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구워졌나 한번 보자. 중간에 끼어있는 건 석탄이겠지? 어, 강철이네? 왜 강철이 나오지? 어, 중간에 강철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저걸로 넘어가는구나. 지금 석탄이 부족한 거죠, 지금? 석탄이 없네. 석탄이 더 필요해. 세상에 석탄이 부족한 상황이 오기도 하네. 나 석탄이 없어. 진짜. 가지가지 하네, 진짜. 석탄 캐와야 돼. 역시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 아무것도. 배고파. 당근. 아씨, 당근 아까 다 씹어버려가지고. 아씨, 진짜. 그냥 자살할까? 음식 먹기 너무 귀찮아. 아니면은 음식 지금 한 개짜리 있는 것들 다 먹지. 얘 음식 아니잖아. 음식 왜 여기 들어가 있어? 이거 먹자. 어제 먹었더만. 아니, 보통 석탄이 이쪽에 있지 않나? 석탄이 이렇게 안 보여. 어, 뭐야, 이거 속도 증가가 또 붙네. 석탄이라, 석탄. 갑자기 석탄 부족에 시달리네. 너무 갑작스럽잖아, 이거 진짜. 아, 레이더 있다, 레이더. 레이더로 석탄 위치 좀 잡읍시다. 아이씨, 시간이 벌써. 자,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